안녕하세요. 크리스천 형상학교로 운영하는 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응답을 원하면 부족한 2%를 채워야 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과 은사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네 교회에서는 기도훈련이라는 말이 낯설고 더더욱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훈련은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삶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영적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또다시 성령이 내주하기 위한 기도를 가르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기이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한 방식으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지금까지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인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으므로 그들도 딱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기적이 일어난 사실을 추억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이미 어제 내린 눈일 뿐이죠. 말하자면 어제 진수성찬을 먹었다고 오늘도 배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배부르려면 맛있는 식사를 해야 하겠죠. 제가 훈련시키는 기도훈련을 통해 성령이 내주하는 기적이 허다하게 일어난 것은 즐거운 기억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사실 영성학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기이하게 여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위치와 저처럼 기도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수가 없기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기적이 신속하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날카롭게 관찰하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께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는 상태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아니죠. 나름대로 조금씩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성학교에서는 그런 속도의 진전, 천천히 진전되는 그런 속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가 느리면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숙식할 넓은 공간과 많은 코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영성학교는 그런 시설이나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의 해결이 영성학교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요구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의 돌직구가 사정없이 날아들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제가 요구하는 방침은 하나님의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과 밤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주고 쥐어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기본 자세이죠.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적어도 진전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이 나으며 고질병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상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일어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즉, 이런 기도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2%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저의 몫이죠. 여러분도 그 2%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성령께서 그 비결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뭐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 나를 만난 것은 그들이 거룩한 일에 매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뜻은 신속한 기적을 원한다면 기도에 매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그러나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삶에 적용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 중에서 신속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과 천천히 조금씩 진전되는 사람의 차이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즉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정도의 차이가 2%가 부족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죠. 절박한 마음을 주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동기부여가 되지만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이라고 죄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할 확률은 높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기도 훈련을 시키겠다고 공언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죄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실상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도 뭐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박한 환경에 있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를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죠.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믿어지지 않더라도 턱 맡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족한 2%를 채우는 것은 간절한 마음에 상관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훌륭하게 하는 사람은 신속하게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사람은 뭐 천천히 좋아지는 상황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려면 관두라고 돌직구를 날리는 것입니다. 영성학교에서는 기적이 신속하게 일어나는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어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필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들든 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울고 불면서 통곡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셔요. 그러면 부족한 2%가 채워지고 머지않아 기적이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